자, 결투장 갑니다. 드디어 그녀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아일리. 자, 일단 마스터 1티어 5400점. 우리의 그녀. 자, 부부 아일리. 네, 아일리 일단 뒤쪽으로 해서 일단 아일리 넣었고요. 일단은 약속. 약속의 생생 세팅. 생전장에 흡혈치됨 약고. 그리고 우리 멜키드 사무비겠죠? 부부랑 같이. 일단 조금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앞, 태우가 앞쪽으로 들어가요. 자리. 일단 요런 식으로. 펫은 당연히 파이크해야겠죠? 상태 이상이 없기 때문에. 6000개가 왜? 아니, 뭐, 씨, 맨날 막 날려놓고 여기 와서 한탄이야. 내한테 맡기지도 않고. 맞아, 아니야. 가보자. 자, 아일린 스킬이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다니트로 봐야겠지. 초반에 쓰는 건. 와, 뭐야, 왜 이렇게 쎄? 야, 저 카르마가 한 방이냐? 요게 확치기 때문에 일단 카르마 빨댐 떠서 바로 한 방 떴네. 데미지 미쳤고. 와, 이거 아니 데미지 미쳤네. 이거 아래 스킬도 굉장히 좋거든요. 관통이니까 굉장히 좋은데. 텅감에다가. 자, 근데 아일린이 녹아요. 일단 뭐 녹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효가 없기 때문에. 관통에 3텅감. 그리고 3명, 3번. 후반부에도 굉장히 좋을 거로 예상이 돼요, 이게. 진짜 좋겠지. 부부라든지 뭐 이런 애들, 멜키르랑 태워 이런 애들도 굉장히 또 한 번에 제거할 수 있고. 다음 주 월요일을 왜 얘기하고 앉아있냐, 이씨. 와,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와, 답답한 사람. 빛의 결정은 3옵션, 그, 옵션 마음에 안 드는 거에다가 붙이면 이제, 이제 옵션이 바뀌죠. 딜 엄청 세네. 자, 반격. 이분은 반격이 멜키를 갈 거예요, 아마. 맞지? 그분 맞죠? 자, 그래도 아일린 생존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네. 왜냐면은 30%에다가 부활에다가 다시 100% 부활 요렇게까지 있기 때문에. 빗결도 나와요. 네, 송편에서 그냥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지금 있는 뭐 좋은 것들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반격률 한번 체크할게요. 이분 9분 맞나? 아니네. 아니네. 이 반격이 얘가 더 높은데? 자기가 잘못 봤나봐요. 얘가 안 맞았나봐. 여친도 나오냐고. 야씨, 뭐 여친이 나와. 아, 그랬으면은 다 하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아, 지금 망설일 필요가 없지 그랬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2D 여친, 씨. 그래, 우리는 2D를 좋아해야지. 여친이면 모든 걸 걸지. 아이오씨. 그렇지. 아일린 요거 데미지 굉장합니다. 턴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멘키한테 안 들어간 건 좀 아쉬운데. 3인기라서. 그 원하는 방향으로는 안 들어갈 거예요, 잘. 망망은 계속 올릴 수 있어요. 최대치 없어. 계속 올리면 돼. 어차피 상대가 막기를 또 줄이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 아일린 일단 부활로 일단 일어났는데. 아일린 약간 포즈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포즈가 약간 좀. 약간 좀, 바뀌었네. 자, 턴가 끝났고. 요즘 막기 감소를 풀스에서 막기 감소 안 찍지 않나? 찍나? 두 20% 있고. 막기 감소 조금 찍으면은 무조건 막기 뜨는 건 또 아닙니다. 그것도 확률이잖아. 자, 그렇지. 청천반격 진. 야, 이번에 청천반격 진. 이름이 바뀌었네. 단일 타격은 알린한테 뭐 땡큐죠. 여기 뒤쪽 후반부에 그 통감도 되기 때문에 좋네. 알린. 알린 목소리 들어보자고. 오,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와, 세나 소리 진짜 오랜만에 들어. 흡혈 지르고. 소리 괜찮나? 소리 괜찮나 지금?
근데 소리 괜찮다지만 않구나. 어떤데 여러분들 소리 진짜 처음 켰는데. 알린 장비 오늘 엄청나게 물어볼 것 같다. 아 그래? 그럼 부음 소리 잠깐 줄일까? 맡기려면 아이디 비밀번호 해가지고 카톡 주시면 됩니다. 지금 알린 장비 요분은 속소 아 요분은 약속 생생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양약 준 사람도 있고 속속 준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달라서 알린 저 자리 있으니까 이건 안 맞네. 개꿀. 근데 세븐 나이츠 애들은 무조건 각성해야지. 예, 나중에도 쓸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급한 곳 없으면 무조건 만들어야지. 근데 급하게 쓸 때가 먼저 있다. PVE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뭐 조금 이따가 해야지. 야, 이거 두 명이 얘기하는데 나 목소리 처음 들었다. 이야! 싫었네. 오. 오. 자, 아이린 응원단장 출신 역시 응원하고 있고. 자, 일격을 일단은 바로 이제 다음 각성이 제이브라고? 다음 각성이 제이브인데 관계도에서 그거 뭐 이상한 다음은 네 차례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만. 자, 상대 3옵션 뭐 없고 그렇지 마무리까지. 알린 뭐 진짜로 어색하지 않습니다. 너나도 약간 새로운 영웅놈이 약간 어색하고 약간 요런게 있어야 되는데 어색함이 없네. 원래 있던 것처럼. 근데 알린 목소리 못 들어봤네. 제이브 각성 나오면 한 달 걸리겠는데. 아니 이번 뭐 3월 3주년 때 한번 생각해봐야겠네. 와, 전광석화 통과, 3통과, 3번 타격. 자, 태우 무효 하나밖에 안 남지. 그런데 상태상. 어우, 네. 자, 카르마가 진짜 몸빵이 좋네. 와, 근데 아까 카르마가 어떻게 요걸로 한 방에 잡았지? 요걸로 어떻게 카르마를 한 방에 잡았지, 아까? 봤나? 알린템 지금 갈려. 알린템 계속 물어볼 것 같아 아마 여러분들. 지금 갈린다고 얘기해줘. 알린템 오전하게 물어볼 것 같다. 지금 치치 낀 사람도 있어 지금. 모르겠어 지금 뭐 하여튼 뭘 껴야 될지. 자, 천천명의 진. 자, 좋아요. 데미지 굉장히 셉니다. 확실히 감정까지 같이 들어가요. 오를리 일단 감정 걸렸고 방치에 쓰자고. 알리텐 갈림 흑이 가자. 흑이 아 흑이 근데 쓸 확률이 방제 써도 안 봐. 맞아. 그렇지. 펌감으로 일단은 바로 태우 제거하고 왜 귀찮아해? 어? 자, 그렇지. 평평하면서 마무리까지. 뭐, 괜찮죠? 괜찮은 것 같아. 알린 이거 들어갈 때 이따 얘기할게요. 세나 소리 끄자. 세나 소리 꺼도 되겠다. 알린 목소리는 뭐 이렇게 뭐 이쁜 약간 이런 편 아니지. 자, 전광석화 바로 3탄과 3번 타격 또동동. 그렇지. 요게 부부가 앞쪽에서 설계 조금 해주면 앞쪽 애들을 뭐 한 방에 바로 제거할 수 있게 돼. 이거랑 같이 연타로 같이 들어가면. 와, 뭐야. 축복에다가 해야지. 축복에 다른 걸 해야지. 뭐 반격에 축복을 박으려고 그러노.
자, 진, 통감, 아, 아니, 감전. 어, 뭐, 안 걸리네요, 예. 무빙 진짜 이래거든. 테오 멜키르 부부 아일린 카레는 진짜 안 좋아. 아니 잔나밍아 그 소공이 딸리잖아 이씨. 그렇지 소공 1이 딸려. 안돼. 야 이거 됐지. 아니 스킬이 소공이 딸리면 어떻게 해. 뭘 스킬만 잘 들어가면 이겨. 아니 씨 말도 안 돼서 올라오고 있네. 갑자기 왜 그래. 아 뭐 실시간 결투자 가는 줄 알았는데 혼자 스킬만 잘 들어가면 이긴다네. 아니 선 스킬을 뺏기잖아. 와 이거 생각이 굉장히 귀엽구만. 괜찮아 모를 수도 있어. 너무 뭐라하지마. 잤나 빙아 잤나 빙아 계속 이기네. 자 방댁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요. 자, 이 덱 어떨지 여러분들. 알린이 거의 뭐 딜러입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딜러죠. 멜키르 옆이니까. 그리고 5번자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유지력도 굉장히 생각을 한 거예요. 5번자리 태호 3업 좀 애매하지. 태업 3은 뭐 공전장이면은 쓰겠는데 공 아니면 좀 애매하지. 그냥 공 높은 거 써야지 태우는. 오 자 정원석화 일단 스킬 써야지. 그렇지 조금 빨리 죽을 수도 있어. 예 스킬 쓰고 죽어야 돼 죽더라도. 자 태우 잡고 자 난동난동 콤보 나갈 수 있을지. 일단 알린이 위에 때렸거든요. 아 무효화. 어 여보선 위기야. 와 이거 알린한테 물어보는 사람 어잘나게 많네 오늘. 오늘 씨 그렇지 올리 잡고 어쩔 수 없지. 계속 물어봐 계속 대답해줄게. 자 강타 일단 통감까지. 뭐 괜찮지 아직. 대방순 마무리 되겠네. 야 빨리 꼬셔 빨리 꼬셔. 복주머니 빨리 꼬셔. 빨리빨리 꼬셔. 뭐 다행이네 그래도. 자 아일린 그래도 끝까지 안 죽어요. 예 아일린 안 죽어. 아일린 약간 겔리드스 장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잘 맞을 것 같은데. DJ부터 하라고? 와 일부러 그거 복주머니 주니까 불사 있는 사람들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뭐야 이거 쟤 데미지 왜 까비 평 뭔데 저거. 뭐야 아 아일린이구나. 와 카레론인 줄 알았다. 와 아일린 공친이네. 아일린 아 근데 카레론인 줄 알았는데 데미지 왜 까지나 했네. 자 아일린입니다. 예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아일린입니다. 아 축복은 뭐 잘 없지 아직. 어우 좋습니다. 확시에 감전 걸리진 않고. 복주머니 하실 거면은 저한테 뭐 주세요. 예 해가지고 뭐 쓸에서 쓸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 그러니까 일부러 아까 전에 그 불사를 이번에 조합 나온 게 복주머니 주려고 맞지. 불사 많은 오불사 있는 사람들 솔직히 안 뽑을 수도 있으니까 조합을 딱 만들어서 불사 뽑아도 너네 조합할거지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오 나왔네. 머리 좋아 역시.
홍현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뭐야 이거 질 수도 있다. 알린이 마무리.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알린 풀피네. 나 템 안 꼈어. 노템이야 노템. 저 속속의 노템이에요. 예. 속속의 노템. 그렇지. 야 지금 방어 끼랑끼랑 똑같아. 막말로. 인정? 어제 마우스 지금 1티어에서 지금 카드 받고 나 죽어. 와 다 이기네. 조금만 더 돌려볼게요. 자 알린 여러분들 각성. 뭐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결투장에 잘 맞는 친구고요. 상태 이상을 배제해야 된다는 그 점 빼고는 뭐 다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네. 뭘 또 생막을 써. 와 나 미치겠네. 태우 안 죽었네. 자 태우 알림 떼고 알림 5번 자리 은근히 4인기가 상대 많아가지고 잘 안 맞네. 다음 거는 엘리님 거고 그 다음에 알린 양야 것도 있고 알린은 맞네 여러분들. 알린 결투장 오늘 하루 종일 알린 결투장 보면서 여러분들도 좀 생각하면서 뭐 만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던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세요. 5400님 왔습니다. 오늘 배치에 관련된 이런 뭐 콘텐츠 위주로 할 거니까. 야 그 왜 네가 깠냐 그래. 내가 깼으면 임마 어? 뭐 겔리두스라도 나왔어. 5400님 반갑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네. 요럴 때 이제 추천 여러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파일투어 아 이번에 이런 P2P 사이트 새로운 거 들어왔어요. 다디스크 이용 좀 하세요. 저기 다 있어요. 와 거의 복주머니 수준으로 거의 다 있어. 다디스크 보이지? 쿠폰번호 1100 저기도 일주일 공짜입니다 여러분. 저기 이용 좀 하세요. 저기도 괜찮다. 한 판만 더 가보자. 한 판을 안 지네. 미쳤네. 약간 부부 처음 나왔을 때 승률 오지게 올라가는 것처럼. 어제 그래서 잠을 못 잤다고? 나도. 우리 필러형님 반갑습니다. 어제 다디스크, 무빙 어제 다디스크 갔다가 휘방했다고? 파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근데 이거 개쎄네? 와 지금 카르마 상대로 제일 딜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스킬이 요건 것 같은데? 흑풍천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쨌든 개쎄네. 야 빅 넣지마 아이디. 빅 넣지마. 빅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알지? 알림 왜 못쓰는데 쓰면 되지. 아 설빙 그런거 하지마. 빙 넣지마 설빙. 자 부부 사 저 광기 빠진거예요? 빠졌네. 네 무빙 가스로 바꾼 레이드 덱 다 맞추면은 이제부터 출발이지. 완전 시작이지. 뭐 쓰던 덱이랑 지옥 덱 맞추시면 됩니다. 네, 그분이 요즘에 안 오시네요. 예, 뭐 일이 바쁜 건지 아니면 뭐 이제 무빙을 안 좋아하는 건지. 예? 알린템 계속 물어볼 거야. 여러분들 대답 좀 해주세요. 아, 그렇지. 요것도 3턴감이기 때문에 여러분 태우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요것도 후반부에도 굉장히 좋은 스킬이죠. 알린 각성기 한번 보고 싶은데 역시 각성기 보는 건 역시 하늘의 별 따기네. 그냥 알린 뭐 육성이라고 생각해야겠네. 각성기 없어 얘. 각성 싫은 걸 뭐 한 번도 못 봤네. 자 마판 갈게요. 계속 마판이라는데 계속 하고 있네. 너무 재밌네. 진짜 한 판도 안 지니까 뭐 약점 이런 것도 보고 싶은데
자, 두 번 타격하고 뭐 상태상 배제면은 감전도 걸릴 수 있겠지. 한 마리 걸리네. 오, 알림 평타도 좀 멋있네요. 무빙 쫄작 몇 시간 하냐고? 나 진짜 개오래 하는데? 열흘인데 안 와요. 예, 열흘 얼마지? 성장 패키지가 뭔데요? 뭐 좋은 건 나왔나 보네. 야, 알림 방대 계시면은 주세요. 33,000원에 루비 3,300개 그게 성장 패키지라고? 아, 뭐 돈 있으면 하세요. 왜? 야, 뭐 결제는 마시마 돈 있으면 하세요. 반격하고 요거 쓰면은 태화 한 방이겠지. 개꿀. 무빙 지금 6불이잖아. 6불 무빙 지금 불사 몇 개야 지금? 6개. 무빙 불사 6개라니까 지금. 뭐 감전 안 걸리노. 아일리 템이 지금 좀 사람마다 좀 갈립니다. 치치 낀 사람도 있고 속속 낀 사람도 있고 생생 낀 사람도 있고 속약 낀 사람도 있고 약속 낀 사람도 있고. 예? 오직이 많이 있긴 해. 어 뭐야 이거 위기. 어 아니네. 그냥 봐도 꿀하라고? 아니 나 불사 6개라니까. 어 저 일단 여러분들 일단 이대 아 20연승 일단 제가 10연승 했네요. 10판에서 10판 다 이겼습니다. 요거 아일리 만드실 분도 요 덱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템은 사람마다 지금 조금 갈리니까 잘 모르겠다 하시면 조금 이따 껴도 괜찮을 것 같고. 속약이나 약속이나 아 어 지렸네. 안해요. 아,